올림푸스에서 나온 OEM 7071 카메라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만 해드릴게요. 자, 이 카메라는 일단 배터리가 이쪽에 이렇게 밑으로 빼시면 3A 배터리가 4개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잘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필름 넣는 법. 필름 넣는 법 일단 이렇게 네, 얘를 누르고 내리시면 이렇게 필름실이 개방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자 이렇게 필름이 들어있으면 튀어나온 쪽이 아래로 한 상태에서 이쪽에 구멍에 얘를 끼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 15도 이렇게 기울여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필름을 조금 빼서 이 빨간 부분까지만 이렇게 걸쳐 놓으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뚜껑을 닫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이제 파워를 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감도, 이 안에 들어있는 필름의 감도를 400으로 인식을 하고 조금 있다가 1로 이제 얘가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1이라고 뜨죠. 그러면 이제 잘 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리개각과 셔터 속도를 알아서 결정해주는 프로그램 모드라는 걸 뜻하고, 자 AF 싱글 A라고 돼 있죠. 싱글 AF다. 그러니까 자동 포커스인데 초점이 하나만 잡힌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고 찍어주겠죠? 잠시만요. 자 이게 보시면 뷰파인더를 보시면 뷰파인더 왼쪽에 보시면 램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리개각과 셔터 속도가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램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그란 원이 뜨는데 그 원이 초록색이 되면 네, 반셔터를 눌렀을 때 초록색이 되면 얘가 이제 초점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멈췄다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찍히면서 이게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뷰파인더 정보만 보시면서 노란 초록색 원이 뜨는지만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뭐 저기 뭐야 자동초점 자동노출 SLR은 DSLR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반셔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초점을 잡고 사용자가 할 거는 뭐냐면 이걸 돌리시고 이것만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50mm 화각, 35mm, 그다음 70mm. 이게 지금 시그마 줌렌즈가 달려 있는데 역시 오토 포커스, 자동 포커스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파워 키시고 화각을 맞춰서 내가 좀 넓게 찍고 싶다, 표준 화각, 약간 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반셔터를 살짝 눌러줘서 초점을 잡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찍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셀프 타이머 아이콘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초록색 불일 때 셔터를 눌러주면 여기가 지금 뭐야 지금 전멸을 하죠. 빨간색이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전멸을 해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있다가 찍어주는 거죠. 자 셀프 타이머 기능 쓰기 싫으면 다시 해제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F, PF가 있죠. 한번 눌러보면 PF가 있는데 PF가 프로그램 포커스라는 것 같은데 네 그냥 AF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F 이거는 플래시 모드 같아요. 플래시일 때는 F4로 고정이 된다. 플래시는 여기서 외장 플래시를 끼워야 되겠죠. 네 플래시를 사용할 때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싱글 컨티뉴어스인데 보통 이거는 이제 한 장 찍을 때 싱글,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뭐 연속 촬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리셋은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리셋을 하는 거네요. 말 그대로 네. 어쨌든 쓸데없는 기능 같아요. 리셋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반샷을 잡다 보면 이걸 누르다 보면 빨간색 점이 떠요. 빨간색 점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몇 번 이렇게 눌렀다 뗐다 하신 다음에 찍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출값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찍을 때는 이걸 누르고 해주시면 그 얘가 그 셔터값과 조리개값을 고정시키고 바로 찍어주는 거겠죠. 초점만 맞춰주고 이걸 눌러주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시프트라는 게 있는데 얘도 좀 그렇게 굳이 쓸 필요가 있는 기능인지는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기능들은 이게 그러니까 과도 기적 과정에서 나온 기능들 같거든요. 사실상 쓸 일은 없어요. 이게 프로그램 시프트를 뭐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 기능을 더욱 활용한다든지 이건 모르겠고요. 잘 의문스러워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OM707 기종이 폭망한 게 이 배터리 그립 부분을 이제 뺐다 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게 내구성이 약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배터리 그립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 그립이 플래시가 달려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구성이 굉장히 취약해 가지고 올림푸스는 자동 SLR을 거의 만들지 않았어요. 이런 이제 실패한 꽤나 초기에 만들긴 했지만 기술 개발에 실패했는지 이 어쨌든 좀 이렇게 악명이 높아 가지고 이게 이제 잘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거는 뭐 끼우기도 엄청 힘드네. 거의 이제 박물관에나 있는 그런 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디 자체가. 자, 그래서 기본 기능은 일단은 파워를 켜서 셀프 타이머 그냥 이제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만약에 필름을 되감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리와인드 R이 있죠. 얘를 누르고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강제 감기 기능이 돼요. 강제 감기. 그러면 이제 소리가 멈췄을 때 뚜껑 열어보시면 이렇게 다 감겨 있죠. 자, 그래서 필름을 넣었다 빼는 과정만 이제 보셨는데 처음에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을 때 이렇게 몇 번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얘를 이제 로딩을 시켜주는 거죠. 필름이 빠져나와 있을 때. 네, 일단 여느 자동 카메라랑 똑같이 필름을 넣고 1이 뜨면 계속 찍어서 37, 38 이렇게 넘어가면 알아서 되감기는 돼요. 그러니까 아래 버튼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냐면 중간에 필름을 촬영 중간에 그만 찍고 다른 필름으로 바꿔서 찍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필름을 감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1, 2 이렇게 옆에 제끼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감기 강제 되감기를 해주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그냥 온오프해서 이렇게 잘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각만 맞춰서 찍어주는 그런 자동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별 그게 없습니다. 어쨌든 80년대 말에 빠르게 출시된 AF 모델이지만 이렇게 이런 배터리 그립 부분 그런 기능으로 해서 올림푸스의 자동 노출 SLR 중에는 좀 희귀한 모델이다. 왜냐? 많이 안 만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완성도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았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촬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